어떤 새끼가 또라이 작업을 했는데 내병님은 그런 거 작업을 안 하지. 어? 또라이 작업을 맡기는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고 차 안 팔린다고 이걸 미리 해놓고 이제 파는 거야. 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저들이 이렇게 하겠냐 설마? 유저들이 뭐 총 맞았냐 이렇게 작업을 하게? 어? 차가 안 팔리니까 이제 전에 차에서 쓰던 똥내비를 이제 거치대로 이제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뜯어다가 이제 MD 같은 차 있으면 이런 차 이제 상단 매립을 한번 하는 거지. 이제 차 안 팔리니까 이제 잘 팔리게 하려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차가 더 안 팔린다. 응? 두 번 일하기도 두 번 일하게. 뭐 이러면 안 좋아. 이게 차가 더 망가져요.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가 짓눌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병님은 이런 작업을 아예 안 하지. 내병님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런 또라이 작업을 안 해. 이제 또라이 작업이라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이제 날 욕하지. 이제 주로 이제 업자들이 업자들한테 안티가 많지. 소비자들은 저도 안티가 없는데 업자한테는 안티가 존나 많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 망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봐. 여기가 아 이거 봐. 녹잖아. 그렇지. 오래되면 이렇게. 이건 뭐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아 님이 또 이거 묻었네. 아 이게 절대로 작업할 때 내병님은 똑똑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고무 이런 거는 제발 좀 그냥 니빨로 잘라서 그냥 뽑아내고 작업을 하자. 내병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응?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러면은 내병님은 몹시 화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뜯어내고 작업을 다시 하는 거지. 이제 뗀 똥내비에다가 이제 또 아틀라는 심어서 또 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거치형으로 그냥 후방으로 쓰지 않고 그냥 거치형. 예, 이제 뭐 무료 나눔을 할 수 없고 노인네들한테 그냥 싸게 주는 거지. 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역시나 또 아니야 다를까 또 테이프를 또 쳐 감았습니다. 뭐 이게 개떡 작업은 테이프를 쳐 감아도 일단 깔끔하게 한다고 테이프 쳐 감아도 의미가 없어. 뭐 케이블 타이어 감고 이제 테이프를 쳐 감아도 어차피 이 작업은 오늘 빵점 작업이고. 이 아이나비나 작업할 때 뒤에 고무 캡은 제발 필히 벗기자. 응? 고무 캡은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야 이제 파인드라이브가 이제 고무 캡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 조밥 작업을 많이 했지. 응?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것도 내병님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내병님 이렇게 또 이렇게 닦아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요만큼만 이렇게 먹었네. 무슨 썬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제발 벗고 댕기세요. 이제 마스크 쓰는 김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입에 이제 이렇게 이 입에만 이렇게 이제 생기지 저게. 어? 까맣게 이제 얘가 허해지지 이제. 무슨 입만 허해지는 거지. 아 이거 묻었네. 이거 뭐 똥내비는 뜯어내고 이제 싹 걷어내고 이제 뭐 손도 뭐 새로 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돈 되면 다 뜯어내고 했지. 오디오 뜯어내고 이제 트립 조립 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 할 거예요. 내병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뭐 오늘 요거 작업은 이제 뭐 중고로 도배를 할 거예요. 카메라를 뺀 나머지 중고.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뭐 A급 중고로 껴줘야지. 뭐 형님은 좋아하겠다. 화면도 밝게 클리어 타입을 해서 멋있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이게 매립하면 CD는 죽어. 어차피 이만큼 스페이스가 죽어. 당장은 될지 몰라도 죽어. 그렇게 알면 돼. 죽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아까 그런 걸 족밥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 새끼들이 지옥한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여기다 하라고. 족밥 작업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웃긴 게 지옥하는 줄 안다니까. 막 하지 마.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 왜 그래. 삐져가지고. 내가 뭐 족밥 작업지 목삼도보다 족밥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족밥 작업 그러지 말라 이거야. 나는 싫어 이런 게. 왜냐면 운전할 때 얘가 3분의 1을 차지하지. 얘가 여기서 또 올라오지. 그럼 운전을 요만큼만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되게 막 잣같지 기분이.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은 지옥하는 줄 알아. 새끼들이 싫으면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여기서 이제 일할 때 그러니까 위로 올라타는 거 작업은 진짜 운전할 때 진짜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날라올 수가 있잖아. 추워보더니 이거 자빠질 걸 아마? 날라올 걸? 내 면상으로? 충격에 의해서? 빠지거나? 둘중나쪽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안 그렇다고도 있지.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세게 충격받으면 날라올 수가 있다. 응?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 방법이. 이것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의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담 매립은 차가 안 팔린다고 미리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더, 차가 더 안 팔릴 거라 아마. 더 안 팔리게 될 거야. 하단 매립하면 이제 간지가 나지. 내병님이 작업하면 이 차나마 새로운 차로 탈바꿈할 거예요.